집이 작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 약간 한계가 있을 때 아이디어가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좁잖아요. 옷방인데 거울은 있어야 하고, 근데 또 제가 아이디어 내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아. 안에도 서랍장? 이제 수납할 수 있도록? 네네.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건 내가 만들어도 뿌듯했을 것 같은데, 스스로? 아이디어 너무 좋다. 간단하게. 한 분씩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디자인하는 신다연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그럼 두 분은 같이 일을 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직장 다니고 저는 개인 스튜디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두 분은 결혼을 언제 하셨나요? 작년 10월 했습니다. 작년 10월이요? 1년 조금?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두 분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얘기하실래요? 아니? 먼저 해봐.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만나다가 이 정도로 잘 맞는 사람을 더 이상 못 찾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혼하면 좋겠다, 이 사람 많이 만들 것 같다, 네, 좀 그런. 오, 나도 처음. 아, 진짜요? 그래도 결혼하자고 얘기는 하셨으면은 네. 왜? 막 이런 거 안 물어보나요? 아까 그러니까 왜 물어봐도 별다른 뭔가의 사건을 얘기하지 않아서 그냥 성향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아, 사실 저도 뭔가 딱히 계기가 있진 않은데, 연애하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됐을 때 무슨 말을 하다가 갑자기 본인이 딩크라는 거예요. 나는 딩크였는데, 그래서 그때 얘가 내 남편인가? 라는 생각을. 이거는 진짜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결혼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혀 없었어요. 알고 만났대요. 제가 썸인지 무슨 시절에 그 말을 한 적 있나 봐요. 전 몰랐는데.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게 된 건가요? 저희 둘이 영어 스터디에서 만났었는데요. 스터디하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제 눈에 조금 들어와서 슬쩍 이제 물어봤던 거죠. 이제 이 사람도 맞죠? 나도 딩크야 라고 얘기를 하길래 괜찮은데? 약간 그랬던. 사귀기 전에 그런 얘기는 사실 되게 캐주얼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차산. 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왜 이 동네에 이렇게 신혼집을 이제 구하게 되셨나요? 저는 평생 살면서 기반이 서울의 이 끝쪽에 몰려 있었어요. 강동, 송파 이런 쪽에. 그러니까 자취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결혼하면서 독립인데 갑자기 너무 멀어지는 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했고, 회사가 잠실 쪽이라서 어느 정도 이제 고려하기도 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산책권이었어요. 아, 어린이들 공원이 있구나 여기.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살아보시니까 이런 건 좋은 것 같고 이런 건 좀 아쉽고. 좋은 건 확실한 산책이 좋은 것 같고, 저는 안 좋은 게 없는데 아내는 이제 지금 사무실이 이태원역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편도로 1시간 정도씩 걸려가지고 조금 멀다? 근데 사실 이걸 고를 때 1시간은 뭐 많이 해왔으니까 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집 구하고 전면 재택으로 바뀐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그런 집에 있거든요. 아, 이태원 쪽으로 살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쵸. 네. 아,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러한 상황이군요. 여기는 거기향 행 중에 빌라이고, 복수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집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현관, 왼쪽이 거실, 오른쪽이 주방, 그리고 저기가 방, 화장실, 방. 그럼 여기가 한 몇 평 정도 되는 공간일까요? 14평에서 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추정이에요. 월세, 전세, 매매한 중 어떤 걸로 들어오셨나요? 저희 전세로 들어왔어요. 전세로 들어오셨어요? 네. 여기는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으로 조금 형성이 되어 있나요? 일단 저희가 진짜 비쌀 때 똥물에 걸쳤고. 혹시 한 1년 반 전쯤? 네, 네, 딱 맞아요. 그때예요. 딱 그때예요. 바로 말하나요? 맞추시나요? 맞추지 않으셔도 돼요,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이게 뭐라고, 진짜 별거 아닌데. 비쌀 때였으면 여기 한 3장까지도 될 것 같은데. 훨씬 넘어. 3장도 훨씬 넘어요? 훨씬까지는 아니고 좀 넘어요. 3.1 중반? 네. 3.5. 3.5 정도 되네. 어쨌든 딩크 시니까 두 분 다 집을 구할 때 조금 뭔가 다르던가요? 뭔가 기준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지금이야 전세지만 나중에 네. 집을 사도 사는 곳은 굳이 학군을 오히려 피해야겠다. 학군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똑같은 컨디션이면 되게 금액이 올라가니까. 사실 부동산의 핵심이. 그렇죠. 하긴 이거는 뭐 사람마다 이제 원하시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말고도 혹시 다른 게 있나요? 가구를 아기가 생기는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취향에 맞춰서 살 수 있다? 뾰족뾰족한! 막 이런 거 살 뾰족한! 잘 부서지는, 때 타기 쉬운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근데 이거 아까 말씀하셨던 저 커피 머신만 이제 남편분의 취향이고 나머지는 다 거의 대부분 아내 취향이 많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짚고 가고 싶은 게 관심이 엄청했지만 되게 지대하게 관심과 많은 곳에 영향을 끼쳤거든요. 아, 나름. 아, 그래? 네. 어떤 나름. 부분에서? 말만 시크하게 하는 거지. 개발자니까 저는 프론트의 영역을 담당하면 여기 백엔드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네네. 구현은 제가 하고 아내는 전체 컨셉 잡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일단은 청각부터 제가 찍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원래 있던 애가 얘인 거고 그러면은 네. 맞아요. 얘를 만드신 거예요? 네, 이건 만든 거예요. 이게 너무 작잖아요. 아, 그럼 이게 두 분이서 쓰시는데 이거 한 칸만 있는. 네, 맞아요. 혼자 쓰면 적당할 수 있지만 둘이 쓰면 사실 조금 네. 아쉬울 수 맞아요. 있는 것 같다. 간이 중에 폭이 넓은 걸 일부러 찾았는데 대부분은 이 반 정도 되는 폭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너무 안 나올 것 같아서 큰 거를 샀는데 얘만 덜렁 놓으면 또 안 이쁘잖아요. 특히 뒤에가.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합판에 사다가 직접 만들어서 색깔 칠하고 만든. 와, 그러니까 이게 뒤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완벽하게 나눠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와,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이걸 원래 맞추려고 했는데 네네. 너무 비싸게 불러서 이건 사실 네모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단만 받아와서 칠하고 못질하고 해서 만들었어요. 이런 게 이제 구현의 영역이에요. 아이디어는 저의 영역. 아이디어는 아내가 내고. 근데 그 DIY 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런 건 좀 재밌어 해서. 사실 얘만 보면 못생겼는데 덮어놔서 조금 예뻐졌죠.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공간 추가해놓고. 아, 이렇게 신발이 더 들어가는. 그럼 여기 다 이제 신발장. 네. 스마트홈 이런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놨는데 별건 아닌데 이거 하면 이렇게 꺼지고 키면 이렇게 다 켜지고 이게 설치한 거예요. 이게 갈아 끼운 스위치죠. 아, 얘를 바꾸신 거구나. 그래서 네네네.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저희 네. 웰컴텍이라서 이따 써주셔야 돼요. 웰컴텍? 네. 집에 오시는 분들 네, 뒤에 한마디 써주기도 하고 박명록이라고 네, 하는 새로운 형태군요. 저희 집 이름이 아차차 하우스가 별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와, 귀엽다. 근데 왜 아차차입니까? 아차차상입니까? 아무런 의미 없어요. 네네. 아, 그리고 네. 이게 꿀팁 아닌 꿀팁인데 여기 이렇게 나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가구들에 보면은 이렇게 나사가 아, 있는데 네네네. 자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붙여서 걸어놓을 수 있어요. 옷을 안 뚫어도. 그래서 얘 위치가 여긴 거예요? 아, 얘는 저희가 아예 우산 꽂이를 계산을 해서 맞춘 거고 방우상 들어가는 높이로 맞춘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쇠가 있으니까 보통 네네. 그래서 이렇게 붙이신 거구나. 네. 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를 기준으로 거실을 좀 먼저 지어볼까요? 네. 이거 위치 이거 맞아? 어, 맞아. 응? 아까 옮겼어가지고. 아, 이제 촬영 때문에 살짝 옮겼어. 네네. 제대로 옮겨놓은 거 맞는지 탐험 받은 거예요. 두 분은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사랑에 빠지시겠나요? 근데 저희가 네. 성향이 완전 극이에요. MBTI도 완전 다르고 정반대인데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방식은 좀 비슷해요. 즐겨하는 거라던가 도덕관념이나 이런 기준도 비슷하고 그래서 오,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주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디자인하고 뭐든지 창의적인 거 하는 거 그리고 막 빨빨 돌아다니고 뭐 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잘하고 꽃꽂이 같은 거 원데이 해봤거든요. 저보다 더 잘해요. 아, 그런 성향은 다르지만 가치관이 똑같다라는 말이 그쵸. 오, 굉장히 멋있는 말이군요. 준비하셨나요? 많이 물어봐서 너무 다르니까. 아, 일단 여기가 그럼 거실인데 거실을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기 위치가 네. 정해져 있는 거 보면은. 아, 네. 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집을 꾸미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쇼파였는데 아, 네. 집이 크지 않잖아요. 10평대니까 네. 저는 꼭 1인 쇼파를 두고 싶은 거예요. 컬러가 있는 주황 색깔에 네. 컬러 플레이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주황색을 좋아하고 사고 싶은데 1인에 쇼파까지 사면 너무 쇼파 때문에 다 공간이 먹힐 것 같아서 우리 집이 그래요. 저희 집이 그래요. 그래서 막 폭과 길이와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과하지 않되 이쁜 쇼파를 엄청 찾다가 그래서 이렇게 근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쇼파를 2인용, 1인용으로 나눠서 사신 이유가 있나? 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 왜냐면 그냥 네. 하나만 놓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았어요. 디자인적으로 네. 쇼파를 고르는 기준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편하되 너무 몸이 늘어지면 안 되는 푹신한 거는 아니었어야 했어요. 왜냐면 남편이 그냥 머리만 대면 자서 자취를 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편한 공간이 침대밖에 없으니까 쉬려고 그냥 침대를 가게 되죠. 그럼 바로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가 아니
아닌 편한 소파 하지만 이쁜? 쉽지 않네요. 그 네. 적정선을 찾는 그래서 게... 두 달 소파 두 달 동안 찾았어요. 그런 거를 좀 결정짓는 요소들이 있나요? 등받이가 높아야 되고 등받이가 낮으면 편하게 기대야 네. 되는데 그게 네. 안 되고 그리고 여기가 너무 푹신하지도 않대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그래서 못 찾다가 빈티지 스토어를 갔는데 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사왔어요. 얘는 원래 그냥 항상 여기 있는 이 자리인 건가요? 아니요. 얘는 앉아서 네. 혼자 뭐 먹거나 아까처럼 간식 먹을 때 이렇게 가져오면 높이가 딱 맞아요. 그렇게 하고 요것도 빈티지? 요것도 빈티지? 빈티지 제품을 사시는 건 좀 이유가 있나요? 원래는 몇 년 전까지는 저는 대리석에 골드 이런 걸 네. 선호하다가 그냥 어떤 계기로 바뀌었어요. 취향이 바뀌어서 빈티지 보다 보니까 뭔가 더 재밌고 약간 운명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런 쇼파처럼 찾으면 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제 성격상 남들이 네. 다 하는 거는 좀 피하는 성향이고 그래서 네, 이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실까지 찍어봤는데 혹시 거실에서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이 밑에 로봇 청소기가 숨어 있어요. 거기 있네요. 네, 오, 보이는 게 네. 싫어서. 그래서 소파 뒤로 놓으신 거군요. 네, 네. 뒤에 보시면 그냥 앉으면 계속 밀리니까 저희는 여기 창이 있다 보니까 안 밀리게 하려고 뒤에 여기 폼롤러를 잘라갖고 검은색 걸 보이시나요? 아, 네네네. 잘랐어요, 제구나. 직접. 움직이게 고정하고. 그래서 엄청 편해요. 절대 안 밀리고. 아, 얘가 밀리지 않는다? 네. 네. 아, 이제 안 쓰는 폼롤러를 저렇게 잘 활용할 수 있다. 네. 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거실까지 이제 네. 찍어봤고요. 여기가 일단 첫 번째 방이 있어서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침실 여기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아내가 잠깐씩 일할 때 쓰는 네. 그냥 컨솔 같은 거고 가끔 저도 재택을 할 때도 있고 왔는데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놨는데 사실 얘는 콘솔이에요. 화장대 같은 그래서 아. 폭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저거를 대각선으로 놓으신 겁니까? 네, 저기서 책을 읽을 때도 있고 뭐 노트 할 때도 있어서 저 아이맥은 거의 평소에는 잘 안 써서 이렇게 밀어놨다가 가끔 네. 쓸 때 땡겨놓고 쓰고 땡겨서 쓰고 여긴 뭔가요? 이것도 빈티지 사실 네. 앤틱이야. 얘도 100년 넘었고 아까 네. 앞에 거실에서 보신 것도 100년 넘은 건데 이것도 이제 화장대로 제가 사온 근데 이런 거는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얘랑 저 테이블이랑 같이 사서 각계는 네. 모르겠고 두 개 합쳐서가 170만 원이었어요. 170이요? 이게 나 순간 140이었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기억을 안 하고 있었어. 작은 게 더 비싸요. 큰 맞아요. 것보다. 빈티지는 다 사이즈가 커서 작은 네. 빈티지를 찾기가 어려워서 작은 게 귀합니다. 얘는 작은 거 네, 작은 하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다 제 화장품. 실제로 매일 아침에 이렇게. 아, 얘를 이렇게 꺼내서 쓰는 거구나. 네, 여기 앉아서. 거구나. 여기는 뭔가요? 액세서리나 네. 드라이기나 노을용으로 샀는데 이제 점점 거울이 추가되고 액자가 아. 추가되고 그렇죠, 원래 그렇게 네.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예쁜 소품들이 많네요. 이런 거울이나 이런 걸어놓는 이런 거나 이 거울은 네. 저희가 신흥에서 사왔어요. 신혼여행에서 막 전구 사고 거울 맞아. 사고 액자 사고 들고기 힘든 모든 걸 다 샀어요. 얘도 네. 빈티지. 이거는 이번에 그 호주 두 달 갔다 왔잖아요. 아, 그때 네네. 산 빈티지. 자가가 아니니까 못을 꼬꼬핀으로 대체를 하는데 꼬꼬핀에 못을 박아서 꽂은 거거든요. 그냥 못을 박으면 벽을 뚫어야 되고 네. 꼬꼬핀에다가 얘를 얹으면 이 뒤에 꼬꼬핀이 보여요. 아, 이 못이구나. 네, 오, 그래서 네네네. 꼬꼬핀을 박고 그 네. 위에다가 나사를 잘라 잘라갖고 꼬꼬핀에다가 나사를 박은 거예요. 그러면 꼬꼬핀도 안 보이고 벽도 안 뚫고. 오, 얘도 마찬가지네요. 네. 얘와 얘를 해갖고 얘를 걸쳐놓으신 거구나. 네.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꼬꼬핀에 못을 박는 이거는 뭡니까? 아니, 이것도 호주에서 사온 건데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가 그런 데에서 네. 가서 보이면 하나씩 항상 이렇게 네. 사시는 어, 사실 한국은 좀 비싸기도 하고요. 외국 가면 빈티지 샵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부담을 안 느끼고 갈 수 있어요. 예약을 한다거나 하지 않고 네. 그러면 편하게 갔다가 사오는 거죠. 이게 캐리어에 당연히 안 들어가 사이즈잖아요. 오, 이런 걸 어떻게 들고 오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거 나사 풀어줄 수 있냐 해서 나사를 풀어서 맞아. 에어캡을 감싸갖고 캐리어에 넣어서 가져오고 와, 그 정도 열정이에요? 네. 뽁뽁기를 가져가요. 캐리어에 네. 아예 갈 때 가서 사오겠다는 마인드를 사겠지. 오, 대단하시네요. 아, 이거 프로포즈 받은 꽃다발을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어요? 제주도에서 그때 전기차를 렌트했었는데 전기차 충전하러 갔다 온다고 하고 이미 사전에 꽃 예약 같은 거 다 해놓은 상태였고 가방이랑 뭐 꽃이랑 이런 거 다 챙겨갖고 나갔고 꽃 들고 이렇게 가서 짠 하고 저 밑에 제가 만든 포스터가 있는데요. 제가 31살의 슬럼프였거든요. 그 슬럼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적어서 여기 그냥 포스터로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영어를 되게 잘하시나 봐요. 아, 영어로 아니요. 이렇게 파파고인데
아니 영어로 해야 느낌이 나니까. 아 느낌이 나니까. 네네. 네. 간단히 말하면 전 제가 고장 난 줄 알았는데 고쳐도 고쳐지지가 않아서 왜 그렇게 안 달려지지 했더니 무조건 빠른 길만 생각하고 직선 도로만 재미없게 찾아다녔다라고 느껴서 속도가 느려도 꽃도 보러 가고 돌길도 가보고 잡초도 보고 그런 삶을 좀 살아야지 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오 좋은데요? 오, 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가볼까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주방. 네 일단 주방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120도 디귿? 오 모두가 다 조명밖에 안 보인다고 하거든요. 처음으로 왜 120도로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방이 좁은 거예요. 뭐 식탁을 둘 데도 없고 네네. 근데 여기만 이렇게 쓰자니 또 너무 좁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장을 할까 하다가 뭔가 이렇게 디귿자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일자면 여기가 진짜 좁아지거든요. 근데 이걸 더 나가기에는 문이 있고 그래서 네네. 각도를 재서 그냥 의뢰를 하자 이어지게 하려고 높이 네. 맞춰가지고 아예 도안에 다 그려서 제작 의뢰를 맡겼어요. 없는 거를 창조를 되게 잘하시네요. 약간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써야 되는 이런 걸 되게 네. 즐기고 희열을 좀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또 다른 데 이동을 하게 되면 형태가 평범하진 않잖아요. 못 쓸 수도 있으니까 네. 활용하려고 여기 이렇게 두 개를 따로 만들어서 분리... 얘를 이렇게 경첩으로 달았어요. 아~ 이 안에도 서랍장? 오 이제 수납할 수 있도록? 네네. 와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건 내가 만들어도 뿌듯했을 것 같은데 스스로? 아이디어 너무 좋다. 그럼 여기 안에 뭐가 있나요? 화병과 크리스마스 소품, 간장 아~ 이런 거 큰 거. 네. 큰 애들이 여기다가 이제 넣어놓으실 수 있으니까 둘 데가 없으니까 잘 꺼내지도 않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신다는 조명. 이것도 아 이것도요? 인테리어 할 때 네. 모든 게 다 최고로 살 수 없으면 눈이 가는 포인트 하나하나에는 조금 크게 투자를 하자 해서 특이하게 생긴 거. 여기 가기 전에 냉장고가 있어서 볼 수 있을까요? 요리를 많이 해 먹는 편인데 요즘은 많이 안 해서 원래 요리할 때도 쟁여놓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냉동실도 별거 없는데요. 치즈, 닭가슴살 이런 거 있고요. 이거는 쇼핑백을 자른 겁니까?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칸막이로 쓰려고. 참신하네요. 얘도 그렇고 아니, 쇼핑백을 여기다가 넣어서 사실 이렇게 보관해도 되니까 틀을 깨는 정리정돈이 굉장히 많군요. 이렇게 만든 건가요? 나무로 쟤네 위에도? 벽이랑 얘랑 다 저희가 직접 인테리어 필름지 붙였어요. 아, 필름지로 붙이신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필름이 아닌 거고 얘는 붙인 거죠. 집안일이라는 건 보통 누가 많이 하십니까? 저희 비슷비슷하게 해요. 그냥 여유 있을 때 한 사람이 좀 더 하고 바쁘면 한 명이 좀 덜 하고 주방에선 제가 완벽히 혼자 다 하고요. 요리나 아, 뭐 이쪽은 네. 제가 다 정리는 이제 아내가 많이 해주고 여기 뒤에 문이 이따 문 뗀 곳이 나올 거라서요. 아 이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쪽으로 좀 가볼까요? 네. 화장실을 좀 네. 혹시 현관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같은 그렇죠? 브랜드 타일인데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으로 아. 한 이유가 그냥 깔면 이런 데가 비더라고요. 다 건식 시공하신 데 보면 저는 이걸 좀 맞추고 싶어가지고 플라스틱은 자를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일부러 이걸로 하신 거구나. 네. 현관도 마찬가지고 네, 네. 맞아요. 네. 직소기로 이렇게 잘라갖고 맞춰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건식으로 쓰시려고? 네. 화장실 도 되게 예쁘게 꾸미셨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런 거 그냥 쟤랑 사서 바꾸고. 아 이거 바꾸신 거예요? 네 바꾼 사서? 거예요. 이런 거는 나갈 때 다시 떼고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힘들 것 같은 건 건들지 않았어요. 아 얘는 안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쉬우니까. 네 이거 저희가 거울 붙인 거거든요. 여기에 막 걸굴에 꽃에 이상한 무늬가 있는 장미?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게 있어요. 근데 보기가 너무 싫으니까 아크릴 거울이라고 치시면 재단을 해서 살 수 있어요. 아 이걸 여기 붙이신 거구나. 네, 양면 테이프로 그냥 붙일 수 있고요. 티 안 나죠? 오 티 안 나요. 아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조금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저 어릴 때는 습식으로 쓰는 게 뭔가 당연했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반 나눠서 여기는 건식, 여기는 습식으로 쓰시는 걸 좀 많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뭔가 이거를 건식으로 나눠서 써본 뭔가 후기랄까? 저희는 엄청 만족해요. 네, 관리가 엄청 쉬워서. 물 청소해야 되는 범위도 확실히 줄어들고 여기는 그냥 청소기로 돌리면 되니까 청소하기도 쉽고 네. 물 청소 조금만 하면 되고 습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거 막 놓고
않고 하는 데 있어서 휴지도 상관없고 좋아요 되게. 슬리퍼 안 신어도 되고. 아 그렇겠다. 화장실 슬리퍼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는데 변기 옆에 제 서랍장이죠. 네네.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여기 막 청소 도구도 들어있고 여기 스킨용품이 있어서 그런 것들 안 뜯어놓은 거 있고 발매트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화장실에서 쓰는 수납함. 네네네. 그러니까 건식이니까 저걸 놓을 수가 있는 거군요. 그쵸. 이것도 옆에 달아놓으니까 수납이 별로 없거든요 집에. 근데 많이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왔고요. 읽고 말하자. 아 아까 여기 욕실에 있는 수납함 쪽에도 막 장미 이런 거 있어서 뭘 달았는데 네네. 이게 천장에도 있었어요. 네. 유리로 이제 벌꿀 무늬, 뭐 장미 무늬 이런 못생긴 게 달려 있었는데 네네. 광학산 아크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예. 조명용으로 쓰는 아크릴인데 약간 불투명한 네. 아크릴? 아, 오 그러네요. 그래서 네네네네. 아크릴을 사갖고 여기 맞춰서 구멍 뚫어갖고 마감을 다 바꾼 하니까 거예요. 원래 있던 유리는 어디 갔나요? 저 디귿자를 만들면서 맨 왼쪽에 있는 수납은 못 쓰잖아요.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이런 모든 게 다 저기 있어요. 저쪽으로 가볼까요? 네. 이제 마지막 남은 방. 당연히 옷방이 있어야겠네요. 네. 저희가 결혼하면서 옷이랑 남편의 옷과 신발을 진짜 반을 버린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남편분께 많았었던? 네, 저는 원래 계속 자취를 했었고 그래서 옷이랑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몇 년 동안 안 입던 것도 그대로 갖고 있었고 이래서 다 버리면서 이제 여기에 반반. 여기서 이제 보통 일하시는? 네, 여기는 이제 제 업무 공간이고. 여긴 거의 남편 방이에요. 저는 진짜 옷 갈아입을 때만 들어오고. 여기가 들어가면은 아까 문 뗀 거. 네네. 네, 여기에 문이 있었는데. 오, 되게 크네요, 안에? 큰 창고 같은 거, 베란다군요, 여기가. 네. 근데 문이 이렇게 네. 열리니까 이런 걸 놓을 수가 없어서 문을 떼고 팬트리처럼 만든 거죠.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시다, 진짜. 큰 물건 놓는 이런 네. 사실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집에서. 아, 여기 옷방에서 말할 게 있었는데 여기가 좁잖아요. 옷방인데 거울은 있어야 하고 이제 또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아~ 이렇게 뗄 수가 있습니다. 벽면을 가리면서 이렇게 거울로 쓰고 옷 갈아입을 땐 이렇게 하고 이 밑에가 제 가방이 있거든요. 네. 그냥 서랍이 있고 뚜껑이 없어서 이렇게 가리는 용도로도 쓰고 오히려 가벼운 거 사야 돼요. 무거우면 안 되니까 소재가 오히려 좋지 않은 알루미늄 같은 재질? 대신 폭 잘 생각해서 사고 경첩만 뒤쪽에 달기만 하면 되는 네. 이게 집이 작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 약간 한계가 있을 때 아이디어가 진짜 달라요. 맞아요. 모든 게 충분하면 나오지 네. 않고 아 모든 건 사실 결핍과 게으름에서 시작되는 네. 거니까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남편분께 좀 궁금한 게 자취할 때랑 결혼할 때랑 조금 다른가요? 많은 측면에서 다른데 자취할 때는 저는 일단 집을 꾸밀 생각 딱히 없었고 효율적인 것들 위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네. 좀 예쁘게 꾸며놓으니까 아무래도 공간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약간 이런 것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집에 왔을 때 누가 있는 것도 확실히 다른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주로 있고 이제 아내가 돌아오는 형태지만 누가 계속 네. 있는 것도 확실히 다르긴 하고 그런 것도 좋고 네. 마지막 질문으로 두 분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 공간을 케어하는 게 저를 좀 케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바쁘고 시간 편한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모든 게 시간과 정성, 에너지가 쏠리는데 그런 걸 하는 게 그냥 제 삶을 좀 돌보는 행위인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좋다. 그리고 매매가 아니라고 꼭 나중으로 안 미루셨으면 좋겠다. 제가 막 인테리어 할 거야 신혼집 인테리어 했을 때 다들 집 샀어? 왜 해? 이렇게 물어봐서 내 집 아니어도 우리는 가능한 선에서는 잘 해놓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결혼 전후가 다른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그냥 잠자는 곳, 일하는 곳 같은 느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좀 이렇게 꾸며놓은 집에서 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쉬는 느낌도 나고 의미가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 안락한 그런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처음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한 분씩 서로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을 짧게 1대1로 잠깐씩만 우와 어렵다 네. 하고 싶은 말? 먼저 하렴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 남편분 방으로 너무 크게 얘기하면 들리니까 아, 작게 얘기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거고 지금 되게 아내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많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잘 될 거다, 잘 할 수 있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이요. 대체인데요, 머리가? 아, 다음입니다. 뭐예요, 대체? 네. 늘 되게 잘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부가 근데 잘 맞춰주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해서 늘 고맙고 계속 평생 잘 맞춰줬으면 나도 잘 맞춰줄게. 고마워. 고생하셨습니다.
오. 약간 100% 아내 취향. 아 요거요? 다. 아 다요? 아내들 좋아하는 것들이. 아 우리.